뭐, 뭐, 뭐. 너무 뭐. 아니,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나봐요. 다들 그래, 틀리고 나면 자기는 알고 있었대. 알았는데 틀렸대. 네, 아, 조금만 더 봤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읽으면 되냐 하면요. 일단 요것만 읽어봅시다. 에이미가 먼저 말합니다. 네,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don't look happy. 오케이. 그래서 계속. 넌 무엇이 문제니? 너는 행복해 보이지 않다. 오케이. 여기에 왜 굵은 서체로 되어 있어요? 굵은 채로요? 어, 여기 굵은 볼드 채로 되어 있잖아. 네. 왜 그래요? 이과의 제목이 뭐예요? 이과의 제목이요? 어. 제목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거의 제목은 일반 동사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했던 걸로 바꿔서 설명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일반 동사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네. 뭐? 하다시인데 네. 그 중에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현재 시제. 뭐가 들어있는 거? 두요. 두 또는 더즈. 두 또는 더즈가 들어있는 걸 보고 일반 네. 동사의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예. 두 더즈 말고 하다시 속에 딴 게 들어가 있을 때도 있잖아. 네. 그 뭐, 디드는 과거 시제고요. 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What's the matter with you? 했어.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니까 찰리의 표정이 어떻겠다. 찰리의 표정이 이렇겠다. 이렇겠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지. 네. 그래서 What's the matter with you?가 상대방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 보일 때 안부 묻기고요. 네. 요거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What's wrong? What's wrong? 또? 아픕니다. 그리고 Is there anything wrong? 네. 뭐라고요? Is there anything wrong? Is there anything wrong? 네. What's the P로 시작하는 거 matter 대신 What's the problem? What's the 네. problem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you?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look 뒤에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look 뒤에 무슨 시야 이거? look 뒤에요 행복한 의미가 어떤 시 look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때 보인다 인데 don't니까 어때 보이지 않는다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찰리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자신의 표정이 이런 이유를 쭉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I'm angry about this bag of potato chips. It has too much air in. Air? Do you mean the gas inside the bag? Yes, I do. The gas almost fills up the whole bag. Okay, 그래서 해석해 주실까요, 이제? 나는 화난다. 이 포테이토 칩의 포장지에 대하여. 그렇죠. 내가 끊어 읽기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뭐 감자칩이 들어있는 이 포장지에 네. 대해서 화가 난다. 그래서 I'm angry about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네. I'm angry about you. 나 너한테 화났어가 뭐라고? I'm angry about you. I'm angry about you. I'm angry about this bag of potato chips. 그 다음에 this bag of potato chips의 뜻이 간장칩이 들어있는 이 봉지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네. 그래서 얘 보고 인칭 대명사라 그래요? 비인칭 주어라 그래요? 이 뜻이 있는 거니까 인칭 대명사. 대명사. 뭐 대신 왔어요? This bag of potato chips has too much air in this bag of potato chips. 네. 이게 전부 다 this bag 대신 왔어요. 네. 여기에 왜 굵은 서체 돼 있어요? 현대시 일반 동사 현재 시제였어요. 뭐가 들어 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며 네, 더즈죠.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답니까? 공기 너무 많이요. 너무 많은 공기를 네, 너무 많은 그 봉지 속에 봉지가 네. 갖고 있는데 봉지 속에 너무 많은 공기가 들어 있다. 네.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에이미 답이 뭐예요? 공기라고 그런 다음에
너는 아니 아니 아니야. 너그 봉지 그 포장지 안에 그 가스를 말하는 거니? 오케이. 그래서 inside the bag에 있는 가스를 말하는 거 맞니? Do you mean the gas? 그 가스 얘기하는 거 맞아? inside the bag? 그 봉지 안에 들어 있는 가스 얘기하는 거 맞아? 그랬더니 얘가 Yes, I do. 알겠으니까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뜻은? 그 가스는 거의 채워져 있다. 가스가 채워져 아니, 있어. 가스가 뭐로 그 채워져 있는데? 가스는 거의 채운다. 포장지 전체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뭐 계속 해석해 볼까요? 그래서 많은 감자칩들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두하고 여기에 이 두하고 뭔가 다른데 이러한 둘을 보고 뭐라 그랬고 이러한 둘을 보고 둘이 같지 않은데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숨어 있다가 나와서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는 조동사. 조동사 두라 그랬어. 예. 그럼 얘는 보고는 뭐라 그랬어? 조동사가 아니고. 두 또는 더즈의 종류. 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Do you like it? No, I don't like it. 똑같이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지금 밑줄 끈 녀석들 그래서 얘 무슨 뜻이야? I do yoga. 나는 한다 요가를. 그래서 얘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do나 does를 보고 뭐라 그런대요? 본래대로 사용됐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숨어있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튀어나왔고 얘는 여기 숨어있다가 난 넣고 싶어서 숨어있다 또 튀어나왔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대요? 양념씨 조동사 의문 조동사 부정 조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는 Do you like it? 했는데 Yes, I do 했어. 응? 그럼 얘는 뭐 대시 왔어? 얘는 Yes, I like it. 요가? 요가가 왜 아, I like 나와? Yes, it. I like it. 얘 대신에 얘가 와서 그래서 얘는 하다시 대신 왔다 해서 뭐? 대동사. 대동사. 네. 그러면 얘는 뭐야? 조동사고. 그럼 얘는 뭐야? 걔는 대동사요. 그러면 뭐 대신 왔어? Yes, I. mean, Yes, I. yes, I mean, the gas inside the bag. 그렇지. 그래, 나는 봉지 안에 들어있는 가스 얘기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대동사. 근데 이게 맞냐 틀렸냐 물어봤는데 you니까 he, she, it 아니니까 두 숨어있다 두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맞냐 틀렸냐 물어봤는데 맞아요 틀려요. 오케이, 왜 맞아요? 누가? 가스가. 어찌 뭐한다? 거의 채우고 있다. 이 부분이 누가다고요? 좀 필스가 맞는 이유는? 더 가스를 암만 길어봤자면 이씨 될게요. 주어가 삼인칭 단수 주격인 is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이다. 단수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뜻이 그래서인데요.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뭐지? 그래서 많은 감자칩이 없다. 이랬는데요. 그래서 지우고 뭘 써도 돼? 그 가스가 Gas or most
더 홀백 하기 때문에지. 가스가 almost fills up the whole bag 하기 때문에 네. 감자칩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니까. 이거 쏘 지워버리고 그럼 뭐 써도 상관없어. Because of the gas almost fills up the whole bag. Okay. Because of는 네.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Because가 접속사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뭐? Because the gas almost Because the gas almost fills up the whole bag은 그러면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그 가스가 거의 채우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전체 봉지를.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하네. 네. 왜 중요하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대열. 네.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일단 거기에 그거랑 거기에란 뜻도 있고 또 뭐 없는 오케이 go there 뭔 뜻이야? 거기로 가다. 그 다음에 지금은 there 뒤에 뭐 보여? aren't 이게 뭔데? 비동사네. 네. there 뒤에 비동사가 오면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부정? there 뒤에 비동사는 부정이야. 읽어보세요. 알맞은 거 둘 중에 맞는 거 골라서.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무슨 뜻이야? There is a book on the desk. 하나의 책이 그 책상 위에 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책상 위에 책이 없으면 어떡해? There isn't a book on the desk. 하겠지. 네. 근데 여긴 there isn't가 아니고 there aren't네. 네. 왜 그렇지? Many chips. 한방귀로 맞자 뭐야? Day요. Day니까 they aren't야, they isn't야. They aren't. 그래서 there aren't만 보고도 뭘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뭔가 여러 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네. 눈치챌 수 있고 아니나 다를까? 복수형이 왔죠. 네. 그 다음에 it doesn't make sense는 뭔 소리야?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 네. 또 보면은 굵은 서체로 돼 있네. 네. 이거의 제목이 뭐니까? 일반 동사 현재 시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건 말이 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It makes sense. It makes sense. 네. 그게 말이 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it make sense? Does it make sense?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이제 에미의 반응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I understand Charlie, but it isn't just air. It is nitrogen gas. 오케이. 잠깐만요. 좀 네. 이따가 중요하게 다룰래요. 뭐 얘 당연히 물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왜 엔드가 아니고 벗이 와야 되는지 얘기하겠죠. 계속해서 찰리의 반응. Nitrogen gas. Do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오케이, yes. 그랬더니? Yes, it does. And the gas protects the chips inside. 됐습니까? 네. 계속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아마 말도 안 돼. 뭐 전부 뭐 가스만 가득 들어있어 하고 그래서 칩이 없어 말이 안 돼. 그랬더니 에이미 반응이 나는 이해된다 찰리야. 아 그래 그 화낼만도 하네. 네. 그런 다음에 근데 그러나 그것은 그냥 공기가 아니다. 그것은 질소기체다. 질소기체? 그 회사는 포장하니 그것의 스낵들을 나이트로젠 아니 질소 기체를 사용하여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그렇다. 그리고 그 가스는 보호한다. 그
안에 있는 감자칩들을.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가스 그러니까 무슨 독가스 생각나갖고 독가스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찰리가 또 합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 얘가 맞냐 틀렸냐 물어봤는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됐습니까? 네. 누가 네. 내가 뭐한다 이해한다 누가 네.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I니까 do 들어와 있고요. 네. 여기 버시 오는 이유는 여기에 앞에는 네가 나는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한 건 찰리 네가 화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라는 뜻이죠. 네. 근데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건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질소가스다. 네. 그러니까 네가 화내는 것도 앞부분 but 앞에는 네가 화내는 것도 나 이해가 되지만 네. but 뒤에는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 안에 나이트로젠 가스가 들어있는 논리적 이유를 설명하겠답니다. 그래서 네.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자동차에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자동차의 엔진?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에어백.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부서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니 삑따구가 안 부서지게 해주는 게 뭐예요? 네, 차에? 차에 에어백이잖아요. 에어백.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The gas isn't just air. 됐습니까? 네. Hey, the air가 좋겠네, no gas.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이시, 뭐 줄여서 왔는데. The gas is nitrogen gas 아니야? 네, 맞아요. The gas isn't just air. The gas is nitrogen gas.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얘기 할까? Does the company pack? 이 부분에 중요한 거 뭐야? pack의 뜻은 뭐고? pack의 뜻은 포장하다요. 포장하다니까 무슨 네. 시고? 하다시요. 오케이. 주어인 the company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요. 이시니까. 네. 그래서 여기 두가 오면 틀린다. 네. Does it pack? 그것이 네. 포장하니. it에 대한 얘기? it, the company's 였는데. 오, 그렇지. 무슨 격이야? 네, 소유격이요. 그렇죠. 그 회사의 간식들, 네. 그것의 간식들.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는데 소유격 네. 하려면 it죠. 네. 그 다음에 pack A with B 하면 무슨 뜻이고? A로 B를 포장한다. 아, 그러면 간식으로 질소가스를 포장하네. 단어에서 그 뜻을 말해봐. 그렇죠. 간식으로 질소가스를. 위식 세 가지 뜻인 있다 있는데. 아 그거부터 할 거예요? 네. 그거 좀 이따 물어볼라 그랬는데. 네. 알았어 그래. 위세 세 가지 뜻은 뭐인데? 뭐 일단 함께가 있고. 뭐 함께 또. 두 가지 없나? 아 두 가지. 그리고 뭐 사용하여. 뭐를 사용하여도 있고.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The girl with long hair 한 뭐야? The girl with long hair.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긴 머리를 가진 뭐? girl, 여자아이 네. 긴 머리의 소녀 네. 긴 머리의 소녀 The girl with long hair 네.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이다? 사용할 그럼 pack A with B는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pack A with B요? 이거는 A...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가스를 사용하여서 스낵을 만들었다 아, 팩이 만드는 거구나 팩이 만드는 거구나. 팩의 뜻이 아니요. 뭔데? 팩이 포장하다. 그럼 팩 A 나이트로젠 가스를 사용하여 포장했다. 팩 A with B 하면 그럼 무슨 네. 뜻이겠냐고. A를 포장하여. 야, A를 사용하여 B를 포장했다. 아, 간식을 사용해서 가스를 포장하는 거구나. 이런 애들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쉬운 게 안 되는 애들이 네, A with B. A를 포장한다. 네, B를 네. 사용해서 아, 네. 또는 B로 A를 포장한다지 뭔 A로 네. B를 포장해? 간식으로 가스를 포장하냐? 아니요. 어? 아니. Pack A with B가 뭐겠어? 무슨 뜻이라고? B를 사용하여 A를 포장한다. A를 포장한다. B를 네. 사용하여 B를 사용해서 A를 포장한다. 네. 오케이. 그랬더니 얘 대답이
Yes, it does. 근데 왜 얘가 여기도 칠해놨을까? 여기도 칠해놨을까? 저거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 더디가 생겼어. 그 뭐를 앞만 길어봤자 한 거냐고 이거. 비인칭 주어가 아니면 뭔가를 앞만 길어봤자 한 거네. 네. 얘는 뭐를 앞만 길어봤자 한 거야? 더 컴퍼니 팩. 더 컴퍼니 팩까지 더 컴퍼니고 얘는 뭘 앞만 길어봤자 한 거야? 이거 또 대동사네. 네. 팩. It's snakes.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제 써도 되는 쓸 수 있는 거 Do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했더니 Yes, the company 그 다음 뭐? 컴퍼니하고 Pack Pack 이거 아니지? 아 이게 끝이야? Yes, the company pack. 뭐야? 아, 도즈가 팩은 맞는데. 왜 초록색으로 하는지는 알지? 어? 오케이. 그리고 네. 그 가스가 뭐한다? 보호한다. 오케이. 더 가스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네. 프로텍트의 뜻은 보호하다 하다시 누가 다 더드스로 가야 돼서 S 붙여놨고 네. 그 다음에 더 칩스 인사이드 인사이드 여기 생겼던 말이 뭘까? The chips inside. 이게 and the gas protects the chips inside. 아, inside nitrogen gas. Inside nitrogen gas 하면 뭔 뜻이야? 나이트로젠 가스 안에 들어 있는 칩스야? 아니. 가스가 나이트로젠 가스 안에 들어 있는 칩스를 스낵스 안에 들어있는 칩스를 보여줘? 네. 아니고요. 아니, 아, 포장. 그래서 인사이드 뒤에 뭐가 생겼어? 포장 봉지요. 그 용어로 해줘. 인사이드 포장 봉지 이럴 거야? 봉지가 아 팩. 뭐? 인사이드 더 팩? 인사이드 더 팩? 야? 팩 안 돼. 응? 인사이드 팩. 여기 어딘가 봉지가 보이네. 봉지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인다. 그치? 봉지 어딨어? 봉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이요. 봉지 엄청나게 보이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봐.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뭐 chips inside the bag. chips inside the bag. 봉지 안에 들어있는 칩들을 네. 보호해준다. 네.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재점검할 내용도 알아오세요.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